네, 와우. 오늘도 글로벌을 실감합니다. 예. 오늘 중복이라고 합니다. 그죠? 중복인데 날씨가 굉장히 한국은 매우 덥습니다. 다른 나라는 어떤지는 모르겠는데요. 이 더위를 잘 견디셔서 예, 올한해 좋은 결실을 맺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서 오늘 통역에 수고해 주실 글로벌 아침 통역을 수고해 주실 우리 통역하시는 분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 대만 중국어를 통역해 주실 고지연 선생님, 어디 계신가요? 손한 번은 들어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어서 캐나다, 미국어를 통역해 주실 우리 대니얼 사장님. 네, 손한번 들어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인도네시아 통역해 주실 라니 사장님, 어디 계세요? 네, 반갑습니다. 되게 이쁘시네요. 네, 그리고 이어서 태국을 통역해 주실 네, 사이폰 투타 사장님. 네, 반갑습니다. 아, 마지막으로 몽골어를 통역해 주실 타미르 사장님. 네, 반갑습니다. 다른 나라는 그 통역에 그 언어를 선택하실 때 각자 그 언어가 있는데요. 몽골은 몽골이라고 안써 있고 러시아를 선택하시면은 몽골어를 들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어 선택 잘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네, 이어서 우리들의 일, 사업의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예, 3분 스피치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예, 오늘의 3분 스피치 하실 분은 총 5분이 지금 대기하고 계십니다. 결단하시는 스피치 한 분이 지금 계시고요. 그리고 어떻게 사업을 하고 계시는지 활동 스피치 하실 분두 분, 그리고 도전 및 달성을 하신 분두분 이렇게 모셨습니다. 예, 이어서 첫 번째로 그러면 나는 애터미를 어떻게 결단을 하고 사업을 하고 계신지 결단 스피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결단 스피치는 노우영 샤론 노즈 마스터님께서 하신다고 합니다. 예, 노우영 샤론 노즈 마스터님 어디 계신가요?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일산 마트탑 소속 하재청 강영일 총장님 산하에서 열정적으로 나의 꿈을 펼쳐나가고 있는 샤론노즈 마스터 노희영입니다. 예, 애터미를 만나기 전 저의 아이고, 제가. 전직은 인테리어 건축 일을 한 30년 해오고 있었는데요. 예, 그러던 중 아, 제가. 신뢰하는 그 저의 지인으로부터 애터미를 전달받게 되었습니다. 조금 늦은 나이에 출발했지만 지나온 인생길을 돌아보면서 새로운 꿈과 희망, 목표를 다시 세울 수 있는 애터미 도구를 만났기에 행복하고 지금은 누구보다도 더 열정적인 힘으로 하루하루를 뜨겁게 살고 있습니다. 이 애터미 이 도구는 누구든 흔들리지 않고 나의 중심만 서 있다면 이 시대에 딱 맞는 글로벌 유통 허브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든 성공할 수 있다라고 또 생각합니다. 저는 애터미 사업을 한지 1년밖에 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홍보와 도전을 멈추지 않을 것이며 꿈의 목표를 이루고 남은 인생길 멋지고 힘차게 살겠다라고 오늘도 마음속 또 깊이 새기며 결단 결의를 해봅니다. 늘 건강하십시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노영 샤론노즈 마스터님 그 일산에 가끔씩 오십니다. 네, 멋진 백발 노년에 신사하시더라고요. 예, 1년밖에 안 되셨는데 국장님이시네요. 네, 멋지십니다. 우리 노영 샤론노즈 마스터님의 결단 그 생각을 쭉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예, 이어서 성지연 세일즈 마스터님 예, 사업 활동 스피치를 하신다고 합니다. 성지연 세일즈 마스터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강남탑 소속 세일즈 마스터 성지원입니다.
저는 현재 로펌에서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처음에는 애터미에 크게 관심이 없었으나, 제 어머니인 이수님 샤론로즈 마스터께서 꾸준히 애터미 하시는 모습을 보고, 비전을 느껴서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스피치를 하게 된 것은 즐거운 소식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인데요. 제 라인에서 두 번째 해외 가입자가 생겼습니다. 제첫 번째 해외 가입자는 현재 오픈되진 않았으나 가입은 가능한 독일에서 제 친구가 가입을 하였는데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독일에 방문했을 때 독일 한인타운 사람들을 소개해 줄 테니 독일에서 1등을 먹으라고 해줬던 친구였고요. 이제 두 번째 해외 가입자는 엊그제 가입한 분인데 제가 직접적으로 아는 분은 아니고 제 지인을 통해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그 지인도 애터미에 크게 관심은 없고 저한테 항상 제가 무한 체력으로 이제 놀러 다니고 다니는 것을 보고 도대체 너는 뭘 먹길래 그렇게 항상 체력이 좋냐? 좋은 것좀 공유 좀 해달라 이런 말을 해서 사실 내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 내가 먹는 제품이 이거다라고 해서 이제 애터미 밀크시스를 소개해 주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제품에만 관심이 있고 사업에는 전혀 관심이 없던 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크게 강요는 하지 않았고 꾸준히 종종 제품 얘기만 전하다가 최근에 다시 대화를 하면서 언니가 애터미의 비전을 보고 관심을 갖게 되면서 언니의 지인으로 브라질, 남미에 있는 브라질 사람을 처음으로 가입시키게 되었고 그 외에 페루나 콜롬비아 등 남미 쪽에 있는 친구들을 가입시킬 계획이라고 저에게 알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언니가 저와 이렇게 친구들을 가입시키는 조건은 제가 죽을 만큼 열심히 할 것. 그렇지 않으면 더 이상 자기는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해서 이제 꼭 그렇게 하겠다고 이제 언니랑 약속을 하고 시작했는데요. 저는 이번 일을 통해 항상 스폰서들에게 들었던 이야기들을 되게 몸소 체험할 수 있어서 되게 뜻깊은 상황이었습니다. 끊임없는 후속 관리의 필요성. 관심이 없던 친구가 지금 저에게 누구보다 든든한 파트너가 될수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애터미의 성공 요인이죠. 글로벌 원카드와 무한단계, 무한누적 시스템. 내 능력이 부족해도 꾸준하고 성실하게 제가 할 일을 다 하다 보면, 나의 지인 또그 지인을 통해 전 세계 사람들과 파트너로 함께 사업할 수 있다는 애터미의 가장 큰 장점을 이번 일을 통해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부족하지만 감히 아직 길이 잘 보이지 않는 많은 분들에게 지금 본인이 하실 수 있는 꾸준한 에이코어를 실천하시다 보면 길은 반드시 열릴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저는 열심히 안 하면 관두겠다는 제 파트너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좀 목표를 빠듯하게 잡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래서 일단 이번 추석까지 저는 팀장, 다이아몬드 마스터가 꿈이고요. 내년 말까지는 오토 판매사를 달성해서 부업을 그만두고 전업으로 갈수 있도록 하려는 게제 목표입니다. 이 스피치를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은 제가 이 목표를 잘 지켜나갈 수 있는지 응원해 주시고 저와 함께 각자 정하신 목표를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성지원 세일즈 마스터님, 멋지십니다. 예, 친구분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도 애터미에서 꼭 성공하시고요. 예, 추석 때 다이아몬드 마스터 꼭 도전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안인선 다이아몬드 마스터님 활동 스피치 이어가겠습니다. 안인선 다이아몬드 마스터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일산 마드탑 센터 소속 다이아몬드 마스터 안인선입니다. 저는 한전 본사 비서실과 경기지사에서 15년 근무하였고, 앙리 가방이란 제 브랜드로 여성 가방 제조 유통을 15년 동안 하였습니다. 어느 날 제게도 애터미가 소개되었고, 모든 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가 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서 강남 센터에 유명하신 강사님께서 사업 설명을 하신다고 오후 2시까지 올수 있죠 하는 거예요. 강남 센터가 가깝고, 딱히 거절할 이유가 없었으므로 참석을 했습니다. 그날부터 나의 스폰서이신 김경분 팀장님이 동행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이 흐른 뒤에야 6개월 전 저는 결단을 하였습니다. 일일 6시간씩 5년 의미 있는 시간을 애터미에 투자하겠다. 1만 시간을 채우겠다입니다.
몽골 법인이 오픈 전이지만 회원 가입이 가능함을 알게 되어 저를 중심으로 좌우 라인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몽골어로 무지개가 썰렁거입니다. 한국을 썰렁거스라 부르는 몽골리안들은 K-부티, K-면역, K-팝에 매료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들은 주 1회 줌 미팅을 몽골 리더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고 월 1회 세미나는 상위 스폰서님 주관하에 복제 시스템 안에서 성황리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울란바트로의 가칭 징기스탄 탑센터를도 오픈하여 몽골 리더들이 애터미 미팅을 이루어 나가고 있답니다. 6월 제가 팀장을 이루면서 몽골리안 세일즈 마스터가 두 명이 직급을 이루었습니다. 직급 수당과 후원 수당에 너무 기뻐하여 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저는 다음 직급 샤론 노즈 마스터를 잘 달성할 수 있도록 집중하여 방향성에 중심을 두고 속도감을 내려고 합니다. 저의 방향성은 글로벌 애터미입니다. 저희 몽골 모든 미팅에 통역을 하는 우리 책임님은 현재 송도 외국인 학교에 근무하고 있으며 또 서울에서 세일즈 마스터를 이룬 한 분은 외국인 학교의 교사가 있으므로 저는 매우 흥분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좀 더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자가 저의 꿈이에요. 애터미 비즈니스를 통해서 이룰 수 있을 것 같아 저는 현재 설레이고 있습니다. 인생의 후반전을 저는 꼭 애터미로 성공하겠습니다. 애터미탑 화이팅! 네, 화이팅입니다. 네, 멋지십니다. 우리 안인선 팀장님, 몽골의 썰렁거스? 네, 썰렁거스인가요? 네, 무지개가 꼭 되어주셔서 예, 몽골 분들의 희망이 되어주시는 그런 멋진 리더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도전 및 달성 스피치를 이어가겠습니다. 김의식 스타마스터님이 아마 도전 달성을 하신 것 같아서 멋진 성공 스피치를 하실 것 같습니다. 김의식 스타마스터님 어디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네. 7월 상반에 스타마스터 도전한 김의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이렇게 국제적으로 사업하는 데 제가 스피치를 하게 돼서 영광이고요.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저는 지금 나이가 70이고요. 제가 교회 장로입니다. 약 3년 전에 강남에서 물류업을 저는 운영하고 있는 도중에 같은 동족업계 사장님으로부터 이 애터미 전달을 소식을 받았습니다. 그때 이미 애터미는 7년을 해왔는데 저만 이 소식을 몰랐던 거예요. 그 제품을 한번 권유해서 제품을 저희 사무실에서 써봤는데 제품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아, 내가 이 제품만은 꼭 써줘야 되겠다. 아, 그리고서 제품을 쓰고 있던 도중에 지금 저희의 상위 스폰서이신 우리 이준석 본부장님이 전혀 제가 알지 못합니다.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저를 소개받고 왔다고 해가지고 이분하고 미팅을 시작하게 됐는데 이분이 유통을 한번 해보지 않겠냐 해서 이분을 따라서 양재동에 석세스 세미나가 있으니 한번 가보지 않겠냐 해가지고 그때 따라갔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교회 장로다 보니까 제일 눈에 확 띄는 게 뭐였냐면 사원이 제 마음에 딱 왔더라고요.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생각을 경영하고 믿음에 굳게 서서 겸손히 섬긴다. 아마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그 사원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을 거예요. 저도 그 사원에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여기 CEO는 정말 대단한 분이다라고 제가 그때 결정을 하고 사업을 하기로 마음을 딱 먹고 왔는데 처음에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우선 가장 저희 가족인 저희 아내가 이렇게 반대를 했고 그 다음에 또 교회에서도 전부 다 반대를 많이 했지만 제가 꿈과 목표가 확실하게 있었던 게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나이 70이 딱 되면은 전 세계를 여행하는 게 제 꿈이었는데 복음을 전하면서 여행을 하겠노라고 제가 서원을 해왔던 게 있었기 때문에 그 꿈을 향해서 야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게 기회다 생각하고 그때 바로 누구도 저를 이렇게 말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이 사업을 꾸준히 해왔는데 지금 제가 잠깐 시간이 짧기 때문에
병합담만 잠깐 말씀을 드리면 1년 만에 제가 팀장을 갔습니다. 오토가 된 거죠. 그 다음에 국장을 2년 만에 갔어요. 그 다음에 3년 만에 제가 스타마타에 도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항상 제 철학이 있습니다. 남과 같이 해서는 절대 남 이상 될 수 없다 라고 제가 한 30년간 자영업을 하면서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남과 같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성공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파트너들을 저희가 사원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저는 이렇게 좀 죄송한데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알 그대로 곳곳하게 있으면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성경의 말씀대로 정말 우리 파트너들을 겸손하게 섬겼습니다. 겸손하게 섬기고 왜 그중에 이렇게 가시 같은 분이 안 계셨겠습니까? 그러나 겸손하게 섬기며 그들과 함께 했을 때 이번에 7월 상반에 도전을 전부 다 흔쾌히 따라줘 왔고 정말 재심 합력을 통해서 이번에 모든 우리 파트너님들 정말 너무나 수고했고요. 그 다음에 상위 스폰서님들 끊임없이 내비게이션 역할을 해주셔가지고 그 내비게이션대로 따라갔더니 다 한 직급씩 다 성장해서 이제는 저도 이제 시작이라 생각하고 앞으로 우리 파트너님들 더욱더 겸손한 마음으로 잘 섬기면서 내년 목표가 노야리입니다. 그래서 금년 11월 달에 저는 확고합니다. 11월 달에 2회차 스타마트를 꼭 찍을 것이고요. 내년에 3회차를 3월 달에 찍을 겁니다. 그 다음에 내년 후반에 바로 하반에 노야를 이렇게 찍으려고 제 꿈과 목표가 확실하게 정해온 대로 지금까지 진행해왔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할 것을 믿고 앞으로 여러분들도 반드시 내가 해내고야 말겠다는 그런 꿈과 목표만 확실하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이 시스템에 참여해서 다 같이 성공하길 기원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와! 오! 네, 역시 너무 멋지십니다. 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 또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예, 남과 같이 해서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라는 어록을 남기신 우리 김은식 우리 스타마스터님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스피치 감사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김현정 스타마스터님의 도전 성공 스피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계신가요? 여기 있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분당에서 사업하고 있는 뉴 스타마스터 김현정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전직이 전도사였습니다. 그리고 학원도 운영했었고요. 네, 그러던 중에 공군 파일럿 장교 신랑을 만나서 10년을 넘게 아내와 엄마로서 그렇게 살림만 하다가 남편의 제대와 함께 핸드폰 대리점과 보험 대리점을 할 때 분당에서 부동산업으로 아주 잘 나가고 계셨던 박영찬 본부장님으로부터 SME를 소개받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직급을 가면서 느꼈던 거는 항상 우리가 큰 직급을 움직일 때 우리 정말 스폰서님들의 도움 또 나의 역할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의 각자 자리에서 본인의 역할을 잘 감당했을 때 연합이 되고 협력이 됐을 때 큰 직급이 움직인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이번에 직급을 가면서 우리 스폰서님 박영찬 본부장님 이준석 본부장님께서 스폰서님으로서 또 역할을 해주셨고 또 저는 제가 해야 될 역할을 또 최선을 다해서 감당을 했고 또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께서는 각자의 자리에서 본인들의 몫을 하시면서 본인들의 역할을 잘 감당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스폰서와 나와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이 연합하고 협력한 덕분에 이번 직급을 아주 재밌게 잘 달성하였습니다. 이런 것 같아요. 제가 항상 직급을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은 제가 예전에 오토가 되기 전에 사업 초기에 오토 판매사가 되게 멀어 보였고 오토 판매사 언제 되는 거지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런데 막상 오토 판매사가 되고 보니 별거 아니네 할 수 있는 거네 라고 생각을 했었고 또 팀장을 갈 때도 국장을 갈 때도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있었고
할 수 있을까,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전진을 했지만 직급을 달성할 때마다 항상 느꼈던 거는 할 수 있는 거네, 해볼 수 있는 거네, 해볼만한 거네, 노력하면 되는 거네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번 역시 제가 본부장이라는 목표를 예전부터 삼고 왔을 때 나는 본부장 언제 될까, 언제쯤에나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뛰었지만 막상 멀어 보이기도 했거든요. 근데 막상 되고 나니까 본부장도 별거 아니네, 본부장도 할 수 있는 거네, 될 수 있는 거네, 이렇게 하나가 되니까 이룰 수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이번에 마음에 느끼면서 정말 이 사업은 나 혼자 잘나서 내 혼자 능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모두 스폰서님의 능력, 나의 능력, 또 우리 파트너 사장님의 능력, 또 합력, 서로 마음으로 하나가 돼서 연합되는 각자의 자리에서 본인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너무나 아름답게 재밌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는 저희 그룹은 ACC, PCC, RCC 프로그램이 본사에서 진행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ACC, PCC를 끝내면서 RCC에 진입을 하면서 직급이 같이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이 되게 정신없어 하시긴 하셨어요. 왜냐하면 직급도 가야 되고 또 RCC 수료도 해야 되고 이렇게 같이 진행을 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번에 ACC를 거쳐서 이렇게 ABR을 거쳐서 RCC로 진입하신 분들, 초기 사업자로 소비자로 출발하셨던 분들이 이번에 다 판매사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RCC에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신 분들이 다 한 단계씩 직급을 올라가셔서 ACC, BCC, RCC를 통해서 국장님도 되시고 팀장님도 되시고 이렇게 초기에 소비자로 들어오셨던 분이 트레이너가 되셔서 이번에 판매사까지 다 가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직급도 가고 또 이렇게 본사의 프로그램을 아주 잘 활용한 그런 좋은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이 한 단계 직급도 가셨지만 사업의 마인드라든지 역량들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효과를 우리는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본사에게도 감사드리고 또 우리 스폰서 사장님들께도 감사드리고 우리 파트너 열심히 해주신 정말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 몫을 잘 해주신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께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사업을 하면서 열정이 식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은요. 이런저런 사유 때문에 뭐 사람 때문일 수도 있고 성장이 안 되기 때문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 때문에 사실은 열정이 식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열정이 식었을 때도 돌아보니 제가 잘했던 게 뭘까라고 생각해보니 제 발걸음은 미팅장에 가 있었고 제 발걸음은 시스템으로 향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열정이 식었다 할지라도 저는 미팅장에 앉아 있었고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 많은 사람들에 대한 그 성공이 내 역할에 달려있다는 그 책임감 때문에 제가 놓지 못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갔던 것 같습니다. 열심히 이렇게 하다 보니 또 좋으신 분들이 나오게 되었고 그 좋으신 분들과 함께 또 협력이 이루어지면서 이렇게 좋은 성과를 내게 되었습니다. 제가 본부장이 되고 나서 잠깐은 기뻤는데요. 사실은 그 기쁨보다는 제 어깨에 더 책임감이 주어졌습니다. 제가 자리에 맞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자리에 맞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그런 책임감이 저에게 더 생겼고 이 책임감으로 제가 여기에서 머무르지 않고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이 성공하시는 그날까지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이 안정권으로 들어오시는 그날까지 제가 우리 파트너 사장님 손을 잡고 열심히 뛰고 책임감 있는 리더 또 헌신하는 리더가 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애터미 산하에 탑 산하에 있는 모든 사장님들 이렇게 더운 날씨에 건강하시고 사업에 큰 성과 있으시고 모두에게 복이 있으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현정 스타마스터님, 네, 지난주 일요일에 강의를 잘 들었습니다. 네, 멋진 강의셨고요. 네, 가보니까 나도 할 수 있는 거였구나의 그 느낌이 저도 와닿았습니다. 네. 스피치 감사드립니다. 네, 이어서 우리의 성공 특강, 우리들을 어떻게 성공을 해야 될지 안내 길을 우리가 스폰서들의 안내하는 안내자분들이시죠. 성공 특강을 해주실 분을 모셨는데요. 이분은 이미 글로벌로 이미 유명하신 분이에요. 저희 스폰서님이시기도 합니다. 일산 마주탑센터의 수장이십니다.
네, 키는 작지만 작은 거인이라고 부르죠. 예, 우리 강영일 로얄 마스터님을 모시겠습니다. 강영일, 오늘 로얄 마스터님, 네, 고맙습니다. 어떤 또 특강으로 저희들을 또 마음에 훔치실지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네, 모시겠습니다. 강영일 총장님.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로얄 마스터 강영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바쁜 날이네요. 지금 잠시 후에 RCC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통역해 주시는 분이 속도를 따라오셨으면 좋겠는데 조금 내용이 있어서 조금 이렇게 빨리빨리 넘어가 볼게요. 아까 우리 김현정 스타마스터님이랑 김인식 스타마스터님이 감사하다고 표현을 하시죠. 어쩌면 이렇게 감사라는 이 도구에 대한 감사, 그 다음에 시스템의 감사, 스폰서한테 감사라는 자세를 가진 분은 좀 성공하는데 그닥 큰 걸림돌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부분 이 감사라는 단어를 빼기 때문에 무엇이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애터미 이 시간에 들어오신 분은 인생을 다 걸은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아침에 눈이 벌게 떠갖고 남들은 코로나 4단계네 3단계네 하는데 우리는 이 시간에 들어와서 국가를 막론하고 지금 나이를 무시하고 지금 애터미에 성공하겠다고 우리 모두 인생을 건 분입니다. 그런데 인생을 걸었는데 누구는 4년 만에 로얄마스터를 간다고 하는데 누구는 나는 아직 왜 4년이 됐는데 오토판매사가 안 됐을까?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원인 없는 결과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는 애터미에서 목숨 건 분이니까 그러면 도대체 애터미에서 성공하려면 조직이 늘어나야 한다는데 왜 나는 조직이 늘어나지 않을까? 혹여 또 나는 왜 답보 상태일까? 나는 왜 성장하지 않을까? 왜 사람 차별할까? 어느 그룹은 성공하고 어떤 사람들은 계속 제자리에 있을까? 한번 전업자니까 우리 한번 점검한다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제가 조금 어려운 단어도 들어갈 수 있는데 메모하시면서 우리가 앞으로 5천만 원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해내야 되는 그 몫을 각자 한번 고민하시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보이시죠? 네트워크 마케팅은 조직 사업이라 합니다. 즉 사람이 늘어나야 하는데 왜 내 라인은 사람이 늘지 않을까? 아 누구는 어떻게 해서 도대체 천만 원, 2천만 원 오토 판매사를 휙휙휙 지나가는 걸까? 그런데 왜 나는 저 멋진 애터미 도구가 내 걸로 되지 않을까? 한번 고민해 보시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전업자니까 전업자에 맞춰서 강의하겠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소득, 애터미 사업소득은 소비자하고 사업자 그룹을 만드는 자산소득이라고는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돈으로가 아닌 노력만으로 성공할 수 있다라는 전제 조건이에요. 돈으로 가능한 기회라면 돈 있는 자가 다 해먹죠. 그런데 이 이상하게 네트워크 마케팅 이 사업은 돈이 100억이 있어도 임페리얼 마스터를 못 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바깥에는요 돈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네트워크 마케팅 애터미 수입만은 내가 부족해도 못 배워도 이 과정을 해내면 무조건 주어져요. 공평하죠. 세상엔 원칙이 없는데 즉 돈 버는데 원칙 의외로 없어요. 이곳은 원칙이 있는 사업입니다. 세상은 반칙투성이에요. 세상 또는 나에게 기회를 주지도 않아요. 노력해도. 그래서 애터미 사업은 모두가 성공할 수 있다라는 소리를 듣고 우리는 아침에 이 전업자의 모습을 가지고 여기 앉아 계십니다. 분명히 나에게 어떠한 공부도, 백도, 자본도, 기타 돈도 따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여기는 돈으로도 안 되는 사업이라고 얘기했어요. 원칙만 있으면 나에게 무조건 주어진다는 도구는 맞춰져 있어요. 그러면 나는 그 도구에 맞춰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불공평한 세상이라고 생각했던 분들은 네트워크 마케팅 기법 애터미 사업을 만나면 굉장히 공평하게 주어집니다. 자격을. 그러나 그거를 만드는 사람은 분명히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늘 많이 듣죠. 네트워크 마케팅 수입은 파이프라인 구축 사업이라고 하죠. 부자들은 이 돈을 주고요. 파이프라인 즉 뭐냐면 돈나무예요. 돈나무. 내가 시공간을 초월하고 잠을 자도 돈이 나오는 파이프라인 구축하는데 목숨을 걸어요. 우리는 그렇게 구축하려고 돈과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네트워크 마케팅 이 애터미 사업을 선택했어요. 파이프라인을 하나 구축하는 것은 월급 봉투 1000개를 얻는 것과 같다. 버크 헤지스가 말을 했죠.
우리가 지금 월급 생활을 하다 때로는 내 자영업을 하다가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파이프라인 구축하는 사업에 온 몸을 다해서 저희 우리들이 한땀한땀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있어요. 이 사업의 형태를 정확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월급 봉투 1,000개를 가지려고 그러면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한번 각자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네트워크 마케팅은 시스템이라는 내 능력, 내가 팔아서 5,000만 원 못 버니까 그러면 개인이 능력을 시스템이라는 구축을 향해 구축을 해서 이 파이프라인을 만들어내야지만 이 돈이 나한테 오죠. 그런데 뭘 해야 되는 걸까 도대체? 전체적으로 한번 공부한다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노력은 성공이 자본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노력을 해야지 남처럼 저렇게 4년 만에 로얄마스터를 갈까? 난 아직 3년, 4년 됐는데 혹여 오토판매사도 왜 안 될까? 분명히 시스템도 따라하는 것 같은데 한번 나를 점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직을 만들려 그러면 일단 팀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야 되죠. 팀워크죠. 이 팀이 잘 되어 있어야 사람은 쇼도 플랜을 하거나 제품을 써봤던 사람은 우리 팀에 들어올까 말까 판단을 기준을 해요. 근데 처음에 들고 취약지수를 들고 애터미 정보 플랜을 얘기하는 자는 강영일입니다. 그 사람을 첫 번째 봅니다. 리더가 누구인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옷도 갖추고 스피치도 연습해서 개인 성장, 애터미의 쇼도 플랜을 굉장히 많이 연습하죠. 그래서 첫 스텝은 리더가 누구인가가 굉장히 이 사업을 시스템을 구축할 때 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 사람이 설득을 해서 들어왔어요. 우리 교육안내 조회 들어오세요, 뭐에 들어오세요 했는데 교육 프로그램이 어떤지 싹 봅니다. 나 같은 반팽이가 이 팀에 들어가면, 이 팀의 성장 시스템에 들어가면 나를 성공시킬까? 이걸 봅니다. 요 큰 두 개의 기둥을 보고 한번 내가 어떠한 기둥에서 지금 약했는지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조직이 빵빵 늘어나려면, 예? 조직이 빵빵 늘어나려 그러면 구성 요소가 있어야 돼요. 팔로우업을 잘해야지. 아까 말했던 자세가 좋은 우리 리더들, 핵심 코어들이 굉장히 애터미에 팔로우업을 잘해요. 인재 영입을 잘하는 거죠. 그 인재 영업을 잘할 때 어떠한 리더가, 그 애더, 핵심이 그 리더가 나죠. 5천만 원 벌겠다는 사람이 딸키 해야 되죠. 나보다 먼저인 스폰서한테 내가 따라가요. 처음엔 내가 리더십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추종자인 스폰서를 따라가죠. 먼저 리더십을 갖춘 자죠. 연습이 된 자죠. 그리고 그가 비전 제시를 하죠. 우리의 그룹의 수장이, 때로는 박한길 회장님이, 때로는 그룹의 여러분의 스폰서님이 거기에 따라 미션을 수행해야 되고 또 누군가가 이끌었을 때 따르는 자의 역할이 나의 역할일 수도 있고 이끄는 자의 역할도 있고요. 또 누군가를 추종해서 따라가고 나는 지금 아직은 뭔가 리더십이 갖추지 않아서 헌신 단계, 정말 바닥일을 해야 될 그런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잘 맞물려져야지만 그 팀은 계속 모락모락 오토판매사 거품이 막 일어나는 팀이에요. 잘 보시면 리더십을 갖춘 자가 딸키하고 그를 추종하고 비전을 제시하면 그 미션을 계속 수행하고 결과가 난다는 거죠. 그리고 이끄는 자, 따르는 자, 추종자와 헌신자가 계속 맞물려 가야 됩니다. 노동 수입이 아닌 자산 소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장 시스템이 있어야 하는데 그래야 그 파이프라인이 구축되잖아요. 우리가 5천만 원을 다 팔질 못하기 때문에 인재를 리크루팅할 수 있는 시스템과 성장 시스템이 있어야 조직은 늘어납니다. 조직이 막 늘어나야 되잖아요. 왜 나만 지금 안 늘어날까 한번 고민 한번 해보시면서 들어보세요. 자, 우리 소득은 자본 시스템 소득이기 때문에 세 가지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지금 들어가 있을 거예요. 자, 내가 첫 번째 나의 말씨로 애터미의 쇼도 플랜이 들어가기 때문에 첫 번째 리크루팅 될 때 리크루팅 시스템은 개인 시스템입니다. 이 개인 시스템은 누구가 이걸 철저히 준비해야 되냐? 온리 내가 준비해야 됩니다. 내가 가서 영자 엄마 김 사장을 컨택할 때 내가 가서 내가 왜 애터미 하는지 마이 스토리가 정확하게 딱 떨어지고 명분이 정확한가? 또 내가 애터미를 쇼도 플랜할 때 내가 애터미를 어떻게 정확한 방향성을 얘기하는가? 그리고 내가 제품을 줄 때 나는 이 사람이 제품을 기똥 차서 안 살 수 없게 제품으로 이 명품의 제품을 가지고 어떻게 전달력을 갖추는가? 또 애터미가 어떠어떠한 기준으로 보상 기준으로 돈이 되는가는 나의 이 연습한 준비 단계의 자수처로 개인 시스템으로 그 사람은 초대가 되고 안 되고 합니다. 내가 돈이 지금 오토판매사가 안 됐던 내가 지금 짬밥이 많던 적던 나의 역량에서 지금 내가 놓치고 있는지 한번 개인 시스템
여러분 아시죠? 명 아나운서나 명 배우들 봐보세요. 기역니오 내우듯이요. 아예 이호를 수천 번 합니다. 수천 번. 정말 여러분이 애터미 사업 설명을 할 줄 안다고 하지만 정말 명 아나운서처럼 메인 아나운서 같이 몸값을 불릴 수 있는 내가 나의 훈련이 되어 있는지 거울 보고 얼마나 연습했는지 나 개인 시스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는 시스템 스폰서가 늘 있는 그룹의 시스템에 늘 들어가 있죠. 왜요? 나 혼자의 역량이 아니라 저 아까 얘기했죠. 시스템 사업이기 때문에 그룹에 붕어빵을 찍어낼 수 있는 즉 나의 팀 역량 강화가 시너지가 날 수 있는 그룹 시스템으로 나는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자, 나 개인의 역량을 엄청 노력했는데 나 혼자만이 아니죠. 여러분 오토판매사가 되려 그러면 개인의 역량을 잘 따르는 사람이 어떤 팀은 10명 가지고 오토판매사 될 수도 있는데 어떤 팀은 20명이 됐는데 오토판매사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개인이 노력해야 될 부분이 부족했거나 그룹의 시스템으로 들어왔는데 어쩌면 나는 여기서 참여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참관자 있을 때 내가 주도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룹 시스템을 내 조직 시스템으로 못 만들고 있어서 수입이 안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 그룹 시스템은 팀의 교육 일정이죠. 조회 오세요, 세미나 오세요, 라인 미팅에 오세요 등등등의 여러분이 스폰서가 가 있는 교육 일정표는 나갈 겁니다. 리크루팅 세미나 각 그룹별로 다 있을 것 같습니다. 트레이닝, 강사 트레이닝 시스템 각 그룹별로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룹 미팅, 스폰서가 앉아있는 곳은 모두 시스템입니다. 팀 미팅, 라인 미팅, 조회 등등등. 기타 또 각 그룹마다 아카데미가 있을 것 같아요. 왜? 개인이 혼자 연습하기에 부족한 팀을 위해서 각 리더들은 각 헬스나 뷰티나 세일즈 아카데미를 분명히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또 나 혼자, 나라는 사람은 늘 탄력이 다운이 되거든요. 그러면 나를 동기부여시킬 수 있는 동력을 하기 위해서 리더십 개발할 수 있는 독서 프로그램이나 온라인 아카데미나 각 그룹마다 리더들에 맞춰서 시스템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회사의 시스템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죠. 회사의 시스템 뭐 온라인 지금은 오프라인이 안 됐는데 온라인 석세스 세미나 뭐 태그룸 세미나든 뭐 지금 새로운 ABR이 다 있어요. 자, 모두에게 뭐라 그래요? 내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기 위한 뼈대들이죠. 그런데 다 했다라고 생각하지만 내 돈은 오토판매사가 안 돼 있다 그러면 무엇인가 빠져 있다는 거죠. 나의 노력이 빠져 있든 그룹 시스템을 내가 무의미하게 그냥 딸려다니는 상태인지 아니면 주도적으로 내 파트너를 끌고 오고 내 파트너를 이 시스템에 활용을 하는 단계인지 회사 시스템을 주어진 시스템을 아우 저거 해서 뭐해가 아니라 ABR이든 무엇이든 저거 주어진 거 감사하고 모두 끌어다가 내 조직을 만드는데 내가 얼마나 역량을 강화하는지가 지금 여러분과 우리들이 갖고 있는 지금 통장의 지금 현 주소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 혼자 5천만 원을 다 팔지 못하기 때문에 개인 시스템과 그룹 시스템과 회사 시스템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왜 네트워크 마케팅 기법을 하는가? 네트워크 마케팅 기법 솔직히 제품 좋다고 해서 잘 그냥 얼렁뚱땅 왔어요. 그랬더니 와봤더니 물건만 팔면 되고 소비만 하면 된다더니 웬놈에 이렇게 시키는 게 많아요. 그렇죠? 뭐 스피치 하라, 인사해라, 강의해라, 뭐해라, 리더십 공부해라 갈수록 퇴산이죠. 여러분 네트워크 마케팅 이 기법의 돈의 특성을 정확히 모르면 고대요. 근데 이 돈의 특성의 마지막 끝자락을 알면 고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빚쟁이 강영일이가 이 애터미란 도구를 만나서 처음에 매출도 치고 가서 빙고도 마치고 제품도 막 외우고 전달도 하고 전단지도 전달하면서 이 과정 속에 결국은 우리는 뭐예요? 존경받는 인물로 우리는 맨 마지막에 갑니다. 존경받는 인물로 맨 마지막에 가고 내가 없어져도 내 자식의 손자까지 계속 나오는 이 파이프라인 구축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네트워크 마케팅 기법을 남들이 탈도 많은 우리 기법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1단계인지 2단계인지 3단계인지 4단계인지 잘 몰라요. 한번 빨리빨리 들어가 볼게요. 시간이 많지가 않네요. 자, 1단계는 내가 애터미 업무 단계예요. 뭐 제품 개품만 하면 기빨나게 얘기하고 뷰티 헬스 애터미 교육 안내령 시스템 뭐 하면 척척척 내놓을 수 있는 단계죠. 애터미 업무 독방 관리 가이드북 성공팔 단계 각 그룹에서 주는 세일즈북을 얼마나 퍼펙트하게 하고 있으면 1단계 정도예요. 자, 2단계는 변화관리. 애터미에 적응. 나 그런 거 못해요. 어떻게 어버버버 말하기 싫어요. 무슨 강사 트레이닝이에요. 계속 저항이 오죠. 안 해봤기 때문에.
그랬을 때 리더로서 관리자 역할, 내가 팀 리더라면 헌신을 한다. 안 하던 사람 계속 스피치 시크 트레이닝 시스템으로 아 싫어요, 말아요, 해야 돼요, 말아야 해도 끊임없이 트레이닝 과정에 나는 넣을 수 있는 헌신을 해야 될 팀 리더 단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애터미 사업을 경영하고 또 성과를 내야 되고 싫다는 사람을 다시 할 수밖에 없게 소통하는 능력이 꼭 길러져야 합니다. 자, 3단계 전략가. 자, 여러분 억대 연봉을 받고 또 2천만 원 받고 우리 저 로얄 마스터하고 크라운 클럽을 가려 그러면 이 관리만 해서는 안 되더라고요. 우리 5천만 원 벌고 싶잖아요. 그랬을 때는 구성원을 잘 파악하고 기획을 해야 되는데 이 기획력이 내 라인의 기획력이 되는 분이 있고 안 되는 분이 있는데 그거는 열심히 공부하고 스폰서와 의논하다 하면 된다고 봅니다. 자, 한 사람 타겟을 분석하고 그 사람의 개인 환경, 동선, 생활 환경, 돈, 성향, 신뢰 모든 걸 분석해서 기획을 해야 돼요. 그냥 딱 저를 쳐놓고 김영수 아줌마 애터미 해보세요. 제가 뎁스는 갑니다. 못합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리더들이 기획력 굉장히 중요하고 트렌드에 맞게 요즘 주문을 많이 하죠. 트렌디한 업무 설계를 해주셔야 되고 또 전략과 전술 상당히 필요한데 그것들은 이제 내가 좀 책도 봐야 돼요. 고소득을 벌려면 책도 보고 많은 강의를 들어서 품격 있는 명품 설계를 해야지만 여러분은 지략가가 돼서 큰 돈을 가질 수 있는 해결한 솔루션을 가질 수 있는 해안을 가질 수 있는 리더로 성장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큰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공부해야 되죠. 자, 4단계는 뭐라 그랬어요? 동기부여. 사람들을 행동할 요인을 분석해주고 나 애터미 못해. 그런데 이 사람한테 기대치를 주고 꿈을 그려주고 나의 상담력은 말각을 평가 기준 언행일치가 내가 말한 게 이 사람이 정말 언행일치에서 따라갈 수 있을까? 또 애터미란 콘텐츠가 정말 비전이 있는지 나는 설명할 수 있을까? 또 이 과정 속에 시스템 과정을 당신이 모두 이수하면 당신은 200만 원 언제까지 갈 수 있다라고 나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상담력을 가지고 있는가? 네트워크 마케팅의 보상이 나한테 어떤 삶을 줄 수 있는가를 나는 설명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쩌면 돈 버는데 리크루팅 하는데 그닥 고민하는 단계는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개인하고 시스템 조직과 같이 맞물려야 되는데 이 개인이 가져야 될 역량들이 있어요. 대인관계 우리 인간관계 잘하라 그러잖아요. 나랑 친하게 지내라는 소리도 있지만 자 고객을 지향하고 처음에 고객으로 돼야죠. 그 사람하고 협상해야죠. 의사소통해야죠. 또 싫어요 말아요 아니면 해요 말아요 하죠. 갈등관리를 했어야 되고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정서관리도 할 수 있어야지만 우리는 인간관계를 잘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를 잘한다는 건 돈이 들어올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전략적인 관리도 할 줄 알아야 되죠. 비전을 제시하고 전략적으로 뭘 줬을 때 실행력을 다시 코칭하고 또 팀워크를 맞추고 추진력을 다시 해서 결과를 다시 체크하고 다시 또 이 방법이 안 맞으면 다음 방법을 나는 또 혁신적으로 창의성을 가지고 끊임없이 리더와 함께 현장에 맞춰서 지금 더군다나 코로나로 급변하기 때문에 리더들이 계속 창의적으로 지금 실시간 현장에 맞춰서 여러분들은 전략적인 이 프로그램을 제시하셔야 되고 관리 능력을 갖추셔야 합니다. 그리고 인지 역량, 지금 세상이 어떻게 바뀌고 있고 코로나가 전후가 어떻고 우리 팀은 지금 뭘 해야 되고 본사는 뭐가 바뀌고 우리는 뭘 해야 되는지 거시적인 사고, 혁신성, 변화관리, 문제해결 이런 것들을 잘 갖추고 내가 동기부여, 사장님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라는 대화를 할 수 있고 강의를 할 수 있고 능력을 할 수 있다면 어쩌면 여러분의 애터미 임페리얼 마스터가 멀게만 느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이 감옥들을 두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 설득하려면요. 그냥 애터미 하세요. 좋아요가 아니에요. 나의 인생에 왜 애터미를 선택해야 되는지 풀어주셔야 되고요. 나는 왜 무엇을 통해서 나는 내 삶이 뭐가 바뀌는지 풀어주셔야 합니다. 나만의 어떻게 이렇게 하시면 당신은 이런 삶을 가질 수 있다라고 풀어주셔야지만 지금의 똑똑한 사람들을 우리는 설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풀어줘야 세상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 바빠서 제가 훅훅훅 지나왔어요. 다음 ICC가 있기 때문에요. 개인 역량 향상을 해야 돼요. 나의 몫이 지금 빠졌는지 아까 얘기했죠. 그리고 시스템 밖에 나는 내 개인 역량에 맞물려서 내 팀원들이 시스템 밖에 같이 몰려서 처음에 어버버한 사람이
다시 내가 200만 원짜리가 500만 원짜리로 지금 되고 있는지 이 두 개의 바퀴를 잘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되는 사람은 개인 역량과 시스템 역량이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을 거예요. 그걸 증폭시킨 사람은 아마 사람들 100명을 끄는데 그다지 어렵게 끌고 왔습니다라고 말할 겁니다. 애터미 소득은 자산 소득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날 따라와 내가 나 믿고 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짬밥이 올라갈수록 어떠한 잣대가 여러분을 무섭게 쳐다보고 있는가 하면 실력입니다. 여러분 나 신뢰 있어 라고 나 잘 살았어 라고 말하지만 이 신뢰라는 것은 그 분야의 실력을 갖춘 자 또한 그 분야의 결과를 만든 자의 몫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실력을 갖추지 못하고 결과를 못 만들었다 그러면 어쩌면 파트너는 나한테 시스템에 참여하라는 의사에 노할 겁니다. 왜? 당신은 시스템을 따를 만한 실력을 갖추지 못하고 결과를 못 냈다라고 어쩌면 겉으로 평가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가 와서 지금 개인의 시스템, 그룹의 시스템이 굉장히 강해져야 될 상태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지금 탑라인이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되셔서 현장에서 정말 나는 새도 떨어뜨릴 만큼 우리 시스템을 자랑할 만큼 시스템을 강력하게 강화하시고 개인 시스템을 강력하게 강화하셔서 저 그림처럼 그려져 있는 저 5천만 원을 가는데 소래바퀴처럼 자동라인처럼 강력한 팀워크로 우리들이 해내야 될 게 앞으로 이 아침 시간에 오신 우리 리더들의 지금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하나하나 이 단어들을 풀어주진 못했지만 우리 리더들이 한 번쯤은 지금 뭐가 똑같은 계속 악순환을 하신다 그러면 한 번쯤은 다뤄봐야 될 문제들이라고 생각해서 저도 공부한다 생각하고 정리해봤습니다. 모처럼 이 아침에 코로나 백신 저도 어제 신청했는데 백신 맞으면 언젠가 끝나지 않겠습니까? 우리 탑라인의 각자의 수장으로서 멋진 애터미의 그림을 그려내는 멋진 탑라인 식구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애터미는 어떻게 하면은 빠른 성공과 조직이 만들어질지를 명쾌하게 오늘 성공특강을 이야기해 주신 우리 강영일 로얄 마스터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